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 도서관입니다. 이북 이용 교육을 주제로 학생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북은 책의 내용을 스마트폰, 태블릿, PC에서 볼수 있는 전자책을 말합니다. 도서관은 자기계발이나 소설, 시와 같은 문학도서뿐만 아니라 취업, 여행, 취미 등 다양한 분야의 이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이북 이용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완료 후 비교과 만족도 조사를 참여하면 명지 마일리지가 10점 부여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스마트폰과 태블릿에서 이북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오른쪽에 스마트폰 화면에서 직접 실행하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명지대 도서관 앱을 설치합니다. 명지대 도서관 앱은 이북뿐만 아니라 도서관 출입이나 대출, 좌석 예약 등 다른 서비스도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설치 완료 후 앱을 열어서 로그인을 먼저 해주세요. 아이디는 학번이며 비밀번호는 종합정보 시스템과 같습니다. 로그인 후 메인 페이지를 옆으로 넘기셔서 하단에 통합 이북을 눌러주세요. 나오는 이북 아이콘을 누르면 이북 통합 검색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곳에서는 도서관에서 소장 중인 이북의 베스트 자료와 신착 자료를 볼수 있으며 검색 및 대출이 가능합니다. 베스트 자료와 신착 자료 모두 오른쪽에 더보기 버튼을 눌러 더 많은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단의 분야별 자료를 누르면 경제 경영, 자기 개발, 소설 등 이북을 다양한 분야별로 브라우징할 수 있습니다. 큰 분야인 자연과학 공학을 누르면 많은 소분류들이 나옵니다. 화면을 내려서 이들 중 건축, 인테리어를 눌러보겠습니다. 해당 분야의 이북들이 나오며 상단에 대출 가능 도서를 눌러서 바로 대출 가능한 이북만 따로 분류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검색을 통해서 이북을 대출해 보겠습니다. 상단에 돋보기 버튼을 누르면 검색창이 나타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을 잠못 이루게 하는 주식을 검색해 봤습니다. 검색 결과 총 307개의 이북이 나왔습니다. 이 결과는 최신순, 인기순, 출간일순, 제목순으로 다시 정렬해서 볼수 있습니다. 저는 인기순으로 정렬해 보았습니다. 결과가 대출 기록이 많은 순서대로 정렬되었습니다. 이북에 대한 정보를 더 보고 싶으신 경우 제목을 눌러서 상세 보기 페이지로 이동하면 출판사, 출간일 등 간단한 정보와 책 소개, 저자 소개, 목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뷰를 누르면 이북에 대한 평점을 부여하고 리뷰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저는 유익해요 라고 작성했습니다. 작성된 리뷰는 대출 반납 버튼 옆에 리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 결과나 상세 보기 페이지를 보시면 대출 옆에 숫자가 쓰여 있습니다. 제가 대출하려는 이북은 3/4로 되어 있습니다. 4는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이북의 권수이며 3은 현재 대출 중인 이북의 권수입니다. 이북도 인쇄책과 마찬가지로 소장하고 있는 이북의 수만큼 대출할 수 있습니다. 마침 대출 가능한 이북이 한권 남아서 대출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처음 대출할 경우 이북을 보기 위한 리더 앱 설치가 요구됩니다. 이북마다 제공 회사가 다르며 최초 설치 후 열기 버튼을 누르지 말아주세요. 만약 열기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리더 앱에서 명지대 도서관 로그인이 되지 않아 대출한 도서를 열람할 수 없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가 많습니다.
다시 설치 완료 페이지로 돌아가서 열기 버튼을 절대 누르지 마시고 앱스토어 종료 또는 뒤로 가기를 한후 통합 이북 페이지로 돌아가서 내서재 메뉴를 통해 다시 접속합니다. 이후 대출하여 열람할 때는 리더 앱이 바로 오픈되어 도서가 다운로드 되며 간편하게 콘텐츠 열람이 가능합니다. 가장 많은 도서를 제공하는 곳은 교보문고입니다. 교보문고 외에도 예스24, 북큐브, 명품문고, 우리전자책이 있습니다. 이 모든 리더앱도 마찬가지로 최초 설치 후 열기 버튼을 누르지 마시고 통합 이북의 내서재로 다시 돌아가서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치한 북큐브 리더앱은 메인 화면을 설정할 수 있으며 내서재로 설정해 주셔야 다음에 다운로드된 이북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내서재 페이지 활용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출한 이북을 확인하고 열람할 수 있는 대출 중인 목록 페이지가 뜨며 옆에 예약 중인 목록 탭에서는 예약 현황을 확인하거나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지난 대출 목록 탭에서는 자료명과 대출일, 반납일 등 대출했던 기록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등록 리뷰에서는 지금까지 직접 등록했던 모든 리뷰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제목을 누르면 리뷰를 삭제하실 수도 있고 수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통합 이북 이용 방법이 익숙해지셨다면 명지대 도서관 앱에서 검색하고 접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명지대 도서관 앱 로그인 상태에서 상단의 왼쪽에 돋보기 버튼을 누른 후 원하는 도서를 검색해 주세요. 검색 결과 국내 이북, 동양서 단행본 등 다양한 매체의 결과가 나옵니다. 이들 중 국내 이북에 해당하는 도서를 선택합니다. 하단의 URL 주소를 누르면 해당 이북을 대출할 수 있는 페이지로 다시 이동합니다. 이후에는 앞에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대출 및 열람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안내해드린 모든 내용은 태블릿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명지 마일리지뿐만 아니라 기간 내 교육 수강을 완료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품 추첨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경품 내용은 Q&A 영상 마지막을 확인해 주세요.